쇼부를 안 봐. 자꾸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완벽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공을 받아도 골을 놓는, 그런 놈들이 몸값이 비싸잖아, 선수들이. 오케이? 완벽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다니까. 어떻게든 봐. 쇼부 봐야 돼. 상황이 오기 전에. 딱 봤을 때 그냥, 이건 씨발 뭔가 낚인 것 같아. 그럼 그냥 훅 던져야 돼, 바로. 알겠어? 심심한데 만나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심심한데 나왔어. 존나, 막, 졸라 재밌어. 부르르 떨어. 그럼 X 거야. 알겠어? 인연이라는 건 얘들아, 항상 이렇게 느닷없이 시작돼. 알겠어? 완벽하게 뭘 만들려고 하지 마. 알겠어? 완벽주의자들은 연애를 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여자한테 보낸 어떤 그 시도들이 다 기회가 될수 있는 거야. 완벽하게 만들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핫발이야. 핫발이들. 그런 선수들은 몸값이 나. 완벽한 기회가 아니면 골을 못 넣으니까. 알겠어? 베타 푸시의 마음이지. 완벽하게 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뭐 사주고, 영 긁고, 영 긁고, 영 긁었다. 이쯤 되면 고백해도 되지 않나? 이거잖아. 좆되는 겁니다. 알겠어? 만난 지 1년째도 씨, 고급 호텔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5성급 호텔 가가지고 씨. 손도 못 잡구나. 그때까지 뭐 지연이 등 밀어주다 나온다고. 반얀트리 알지? 반얀트리. 반얀트리 좋은 방 가면 안에 자쿠지 있거든. 실제 얘기야. 이 푸시 새끼 뭐해? 여자애 저것이, 그 저거 타올로 막 그렇게 문질러. 그거 행복하다고 막 올리고 있어. 좋은 밤, 뜨밤은 못 보냈지만, 그래도 지연이요. 맨살 내가 등 분유질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거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아, 많아. 옛날에 내가 아직 기억나는데,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야. 막, 루이비통, 오늘은 루이비통과 꽃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절 사귀어주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요즘, 임용고시로 힘들어하고 있는, 무슨 뭐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갖다 봤죠. 그리고 좀 시간에 뭐 어디 가서 뭘 했어요? 뭘 해줬어요? 이거 계속 올려. 그 마지막에 뭐냐면은, 그녀가 저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고 다 돌려준다네요. 근데 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우러난 거니까요. 야, 나는 이 새끼는 뭐 그렇다 치고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밑에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야. 응원합니다. 좀 더 해보세요. 좀 더 사랑은 이해해 줄 거예요, 그녀가. 남 얘기 같지 않군요. 저도 그랬던 그녀, 아름다운 사랑, 철부지 몰랐던 사랑, 그게 떠오르네요. 병신들 아주 뭐예요? 뭐여서 베타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지. 예! 좆됐어, 그냥. 씨발, 이게 뭐예요? 저거 열어야 돼. 그 뭐야? 그 뭐니 울트라 그 뭐야 그 파티 있잖아. U 뭐지? UFC인가? 아, U 뭐야? UMF.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열어야 돼, 씨발 이거. Ultra UBF 열어야 돼. 울트라 베타 푸시 페스티벌. 열어야 돼, 이거. 아, 미칠 것 같아, 하여튼가. 거기서 그거 하고 있냐고. 누구 하나 그 말을 안 하더라. 미치셨군요. 그걸로 차라리 부모님한테 드세요. 여자한테 왜 그렇게 하죠? 황당했어, 진짜. 황당했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아직도 뭐야? 많다고. 도처에 막, 헤이러 새끼도 졸라 많아요. 내가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어. 아주 그냥, 부르다. 우리 직원이 맨날 그래. 우리 댓글 관리하는 직원 있거든. 나한테 맨날 그래. 형님,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푸시가 많은 나라 같다고. 정말 베타 푸시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자꾸 막 그런,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은. 하나라도 더 정성을 보여요. 정성이 모자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막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뭐예요? 북한을 대하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지. 슬픈 거야, 슬픈 거. 알아주질 않으니. 알겠어, 얘들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나의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연애의 감정은 니네가 항상 로맨스를 생각하잖아. 여자한테 뭘 바치지 않아서. 바치지 않고 여자가 나한테 빠지면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치? 드라마에서 배울 건 딱 하나야. 딱 하나. 거기서 나온 멘트, 뭐 남자의 부시 같은 행동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야. 뭘 바치지 않잖아. 돈 주고 뭘 바치지 않아.
근데 여주인과 사랑하게 되잖아. 둘이 사랑하게 되잖아. 어떤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앞서면 안 돼. 절대 사귀는데 물질을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 좆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없으면 널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건 너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너라는 사람. 이게 시작이야. 시작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여자들도 나중에 그런다니까. 이게 오래되면 서로 어쩔 수 없이 권태감이 들거든. 근데 때 여자가 딱 떠올려. 아,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거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계산 속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아, 이 새끼 이제 돈도 못 벌어오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걷는, 긋는 거야. 타인으로 생각한다고. 슬픈 거야. 퐁퐁의 시작인 거지. 그게 사실은. 모든. 이해가? 항상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사랑의 기본은, 모든 연인의 기본은, 여자를 만나는 기본은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게 네가 돈이 많건.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많아지면 안 돼. 이걸 만들 때. 그러니까 씨 뭐야? 우리나라 여자들은 미래가 밝아. 어? 진짜 너, 이런 새끼들이 넘쳐나니까. 그 니네 주변에 그런 애들 많지 않아? 팔로우 졸라 많지 않냐? 졸라 많아. 뒤져. 없어진 거지? 아니야. 졸라 많아. 기도할까 잠깐? 부활하는 어? 아무튼 그리고 야 이거 던질 수 이 멘트 되게 좋아 여자한테.